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1부, 2부, 3부, 4부로 나눴습니다. 1부에는 플랫폼 제안 요청서이고요. 2부는 플랫폼 제안서, 또 3부는 플랫폼 구축 관련된 문서, 4부는 플랫폼에 필요한 디지털 변환센터입니다. 좀 생소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페이지씩 요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가볍고 쉽게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플랫폼 제안 요청서. 이 상관관계는 우선은 업체가 있고 구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. A라는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서 뭐 B라는 SI 업체든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기본 제안 요청서입니다. 내용으로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업체마다 다를 텐데요.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는 제안 요청 개요, 그 다음 서비스 개요, 시스템 요구 사항, 네트워크 요구 사항, 컨텐츠 보안 사항, 통합 CMS 개발 사항, 플랫폼 구축, 웹과 모바일 앱, 제안 가이드, 제안서 평가, 총 9가지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제안 요청 개요에는 1. 요청 목적, 2. 추진 방향, 3. 플랫폼 범위, 4. 플랫폼 전략. 그래서 계략적인 서론을 이 개요에서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비스 개요에는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, 그래서 이 서비스 개요를 이제 목적, 범위, 콘텐츠의 기능, 서비스 모델, 그리고 여기에 상품이 있다면 이커머스, 그 다음 이커머스 모바일 앱, 통합 CMS, RFP 질적을 잡고 있고요. 세 번째 시스템 요구사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죠. 개요, 구성도, 웹서버, 어플리케이션 서버, 데이터베이스, 로컬 라스, 디지털 편집 장비, 컨텐츠 스토리지 서버, 파일 서버, 네트워크 장비, 이렇게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트워크를 하려면 이제 그 관련된 요구사항이 뭐 IDC 센터라든지 CDN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 자세하게도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잡고요. 다섯 번째 컨텐츠 보안 사항에는 보안을 위한 DRM, 그거에 관련된 패키징, 인증 절차, 기타 사항으로 구분됩니다. 그 다음 통합 CMS 개발 사항에는 기본 어떤 CMS의 기본 메뉴 사항이 있고 웹 관리, 상품 관리, 주문 관리, 회원, CP사 관리, 통계 관리, CS 관리, 확장성 해서 대략적으로 9개 잡았는데 더 많고 더 깊게 이렇게 CMS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9가지로 해서 확장성, 9번에 확장성이 있는데 이 확장성이 있죠? 위로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플랫폼 구축, 웹 모바일, 기본 웹 기능과 웹 모바일 앱, 이커머스, 이커머스 모바일 앱, 기타 이렇게 나오고요. 제안 가이드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, 제안 요청 설명에 제안서 기한 및 제출 방법, 제안서 작성 방법, 제안서 효력, 보안 주의사항, 그 다음 제안서 평가는 회사 내규에 뭐 적용 규정이 있고 평가 절차 및 방법, 협상 방법 이렇게 구분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각각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하나하나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